엄격한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유교 질서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할수록 금기에 대한 저항도 강하기 마련이죠. 엄숙하기 이를 데 없는 조선 왕궁에서도 금지된 사랑은 뜨겁게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 왕궁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동성애 스캔들입니다. 궁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궁내에 잡다한 일을 하는 무수리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궁녀는 단순한 잡일꾼이 아니라 원칙상 왕의 여자였습니다. 즉 후궁 예비군이었던 거죠. 하지만 왕은 단한 명인데 궁녀는 많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성비가 불균형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궁녀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며 평생을 보내야 했죠. 개중 운이 좋아 왕의 성은을 입으면 후궁이 될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 남자를 만나보지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궁녀가 환관과 연애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같은 궁녀들끼리 또는 궁 밖의 여인을 궁 안으로 불러서 동성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사랑을 궁중에서는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오래된 중국 역사서인 한서에도 나오는 걸 보면 꽤 오래된 풍습인 것 같아요. 대식은 서로 마주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뜻인데 원래 궁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려면 궁 안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핑계로 궁 밖에서 비군이나 과부 또는 어린 소녀 등을 불러서 몰래 동성애를 즐겼기 때문에 서로 마주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말이 동성애를 의미하게 된 겁니다. 대식 중에서도 특히나 궁녀들 간의 동성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서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궁녀들의 몸에 법을 어기고 서로 사귀었다라는 뜻의 위법교붕이라는 글자를 먹으로 새기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방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운할 연산군이지만 동성애는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궁녀들의 동성애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동성애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조선 왕실을 뒤흔든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가 아니라 세자빈까지 합세해서 동성 간의 사랑을 불태웠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 왕실은 발칵 뒤집혔고 망신살이 단단히 뻗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세자였을 당시 두 번째 부인인 순빈 봉씨입니다. 이 문종이라는 남자가 좀 이상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세종대왕의 아들답게 학식이 깊고 성군의 자질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적으로는 학문에만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후궁들이나 궁녀들에게는 관심을 보였다 하니 문제가 있는 남편이었죠. 세자의 혼인이란 연애 결혼이 아닌 중매 결혼이니까 애초부터 부인에게는 애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첫 번째 부인 휘빈 김씨는 남편의 눈에 들려고 미신적 주술을 쓰다가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태워서 그 재를 술이나 국에 타서 먹이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종이 좋아하던 궁녀들의 신발을 훔쳐서 복원하다가 걸렸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부인 순빈 봉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문종은 정신을 좀 차리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전히 부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세자빈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쫓겨난 전임자가 있으니까 주술 같은 꼼수를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의 관심을 끌 방법도 없고, 막막했겠죠. 이 세자빈 봉씨는 한 성깔 했다고 합니다. 문종의 후궁 권씨가 문종의 유일한 아들이자 나중에 단종이 되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질투하다 못해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타고난 성질 머리에다가 문종으로부터 받은 냉대와 무관심은 세자빈을 흑화시켰고 결국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자빈을 모시던 궁녀 중에 소쌍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세자빈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소쌍이 예뻐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소쌍과 잠자리를 함께하게 된 세자빈은 그 뒤로 소쌍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동성애 관계가 아닌 게 소쌍은 원래 다른 궁녀인 단지와 연인 관계였거든요. 즉 동성애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스캔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세자빈의 금지된 사랑은 궐 내에 파다하게 알려졌고 대노한 세종이 세자빈과 소쌍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소쌍은 세자빈이 강제로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대로 세자빈은 소쌍이 단지라는 궁녀와 동성애 관계였을 뿐 자신과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이게 잡아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세종은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세자빈 봉씨를 패서인 조치에서 내쫓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원인인 문종이라는 남자는 지팔자 지가 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둘씩이나 내쫓아야 했던 세종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졌겠죠.
이 사건은 조선 왕실 최악의 개망신이 됐습니다. 예법을 중시하는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이런 스캔들은 씻을 수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당사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동성애 성향을 지니지 않았던 사람이라 해도 폐쇄된 궁궐에서 이성간의 사랑 자체가 금지되면 변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다른 방식의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대식을 했던 수많은 궁녀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 수많은 궁녀를 모두 자신의 여자로 거느리는 국왕은 단한 명이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동성애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허용해야 한다, 금지해야 한다, 신경 안 쓰지만 나는 안 할란다 등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에게는 그런 논쟁조차 허락되지 않고 무조건 위법으로 금지되었던 동성애, 단순한 흥미거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궁녀들의 삶에 담긴 애환이 절절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조선 왕궁을 뒤흔들었던 동성애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